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념행사에서 얼어붙은 모습으로 논란을 불렀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 행사였습니다. 모두 춤을 추면서 파티를 즐기는데 바이든 대통령만 멍하니 서 있습니다. 수십 초 동안 가만히 있는 모습에 참석자가 중간에 이야기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어색한 모습입니다. 공화당은 왜 바이든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곧바로 이 모습을 공격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선 연설 도중 말을 더듬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She knows, she knows so long that she was denied. 이 백악관 공식 유튜브 계정은 자막에 들리지 않음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81살의 바이든 대통령에겐 여러 차례 많은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죠. 지난주 월스트리트 저널은 너무 작게 말하거나 오랜 시간 말을 멈췄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정치적 전략으로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